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다시 주월 강같이 흐르는 귀한 은혜 시간대가 없어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는 귀한 예배 시간대가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수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귀한 은혜 시간 예배 시간 때가 없어서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Oh,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일찍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것과 구분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스스로 저희들의 몸을 겸손과 온유함과 자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말끔히 씻겨 주시옵시고 입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다 씻겨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축복하시고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축복하셔서 갑절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향기를 통하여서 나의 믿지 않는 주의 형제들과 이 지역사회 많은 아버지 하나님 되었다라는 우리 주의 형제들 다 가든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단이 반성구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구원해 주실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을 사자 전도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먹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 회중 후에 우리 성령께서 자중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느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보사 수가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문하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상복하시니 나의 길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단 EM 컨퍼런스, EM 패스터스 컨퍼런스에 갔다가 처음으로 만났고요. 2세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브라질 선교사님이셨고요. 브라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올해가 나이가 38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 그랬는데 정말 다음 세대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송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현재 하시고 계신 사역이 그 브라질 산파울로에서 이 타이와니스 브라질리안들 2세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 사역, 예, 이따 보고도 하시겠지만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브라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브라질러, 그러니까 포르투키스를 훌륭히 하시고요. 한국말도 설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 되시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예, 스페니쉬도 하시고 귀한 분입니다. 지금 나오셔서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한과 원한이란 뜻이죠. 흥과 원한, 한과 흥의 정서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족 사진 올려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 가정입니다. 제 와이프는 파라과이에서 태어났고 브라질에서 자랐고요. 교육학과를 하고 있고 중국인이 세우신 크리스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처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0%의 학생들이 중국인들인데 그 전도하면서 그 초등학교 교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은 9살, 7살, 5살 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타이완디스 대만 교회에서 이룬 부부 세미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 50명의 사람들이, 28커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0명이 좀 넘네요. 근데 애들은 45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목사도 청빙해서, 그리고 부부에게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청빙해서 했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리더 양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53년이 됐는데 이렇게 준비된 이렇게 리더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소그룹을,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요.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로 중남미에서 온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많고요. 앙골라, 모로코스, 헤이티 등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냥 편안함이나 이렇게 뭐 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제자화가 돼서 이분들도 선교사처럼 혹은 정식으로 파송은 받을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어제 보내진 사진인데요. 토요일 날 아침마다 포어를 가리킵니다. 포르투기스어가 브라질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인데요. 이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포어를 가리키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종의 SFC 운동회 같은 그런 A2 movement라고
이루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펀 에이전들 대상으로 우리가 청소년 청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작년 10월 달에 9월 달이구나. 9월 달에 청소년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루 동안 가졌는데요. 그때 한 600, 700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 리더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한과 흥의 정서와 주님의 사랑인데 주제를 뽑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서 은혜 문화를 이루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과 흥의 정서 가운데서 은혜 문화를 이루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나가시면 저는 제 일을 한 거라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의 정서. 한은 억눌림에서 시작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굶어야 하는 가난에 대한 원망, 왕조 국가에서 백성으로서 눌리며 살아가야 하는 약자로서의 원망이 한이라는 정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힘든 인생 역정에 대한 원망이 한의 정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역사도 보면 얼마 전에 3.1절이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도 양반 그리고 쌍님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직도 약간 그런 것에 대한 한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에서 자라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한은 원망과는 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원래 원망을 가진 사람은 복수심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한을 가진 사람은 복수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을 억눌리는 그런 형상이 더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생기는 화병, 다른 말로 하자면 우울화병이라고도 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몸속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죠. 화병이란 누른 감정을 발산하지 않고 억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경성적 불, 우리말로 이를 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감정으로 개입되는 그래서 화병의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한국인의 한국 백성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력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욱하는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보다는 화가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교제를 할 때 이렇게 갑자기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는 그런 아픔 그런 한이 이렇게 막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인들의 특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90년대에는 미국 의사들도 우울화병은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흥도 있습니다. 흥미. 네. 한의 정서가 억눌림이라고 하면 한의 정서 반대편에 흥의 정서가 있습니다. 흥은 한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서입니다. 흥은 마음이 들떠서 신나고 흥겹고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반대되는 정서가
대척점에서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화합하고 소통하며 어울린다는 점이 다른 민족의 기질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정서가 어울리고 뒤섞일 수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의 문화 정서가 뒤섞임, 버무림의 정서인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역동성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한류,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화를 한류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정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오스칼, 뭐 그 글로브 디어, 뭐 여러 상품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한과 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오스카를 얻었던 그 Parasite, 그 위생충이죠? 아 기생충. 네, 감사합니다. 네, 기생충. 네, 기생충 영화 보면 제가 재밌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갑자기 그 한이 맺혔던 게 쌓이고 쌓였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근데 브라질 분들은 너무 칭찬하더라고요, 그 작품을.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브라질도 그와 공감할 분들이 있어요. 브라질은 흥의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카니발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관람하러 가는데 겉으로 보면 흥의 나라예요. 근데 좀 더 가까이 지내보면 한이 많은 백성이에요. 사실은 브라질은 그 독립이 되기 위해선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황폐의 손자가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이 포르투갈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농주옹 세스토 그 왕이 브라질로 가서 히오도 제네로가 포르투갈 그 황제의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다 잠잠해지고 나서 돌아갔는데 동페드로 프리메르 동페드로 세궁도 그 손주가 맡아서 브라질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립을 선언했어요. 독립 아니면 죽음이요라고 선언을 하면서 브라질이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친절하고 인정차별은 분명히 있지만 여기 미국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한이 아주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황폐가 직접 브라질로 내려갔었지만 사실은 그 콜로니제이션을 한 것이 거기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무나 버브라지오 아니면 금을 캐서 엑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한 콜로니제이션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인 그때부터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치안도 안 좋고 분부 격차가 심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서 그런지 브라질 사람들은 반대로 흥으로 알려지는 그런 백성인데 안에 보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과 흥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흥으로서 한을 해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이 맺혀 있는데 힘든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술은 하면 안 되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파티하면서 흥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깊숙이 맺혀진 그 한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너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현실 도피죠. 일종의 You don't need to feel guilty. Just stop feeling guilty. 그냥 죄책감만 느끼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한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물론 서기관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 더 가까웠었어요. 서기관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진정한 랍비인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신실한 신자, 성도, 새벽기도 잘 나오고 율법 잘 지키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갑자기 이렇게 막 들이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문맥을 볼 때 그 역사적인 그 문맥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물론 유태인들 전체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한이 많이 맺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방인 나라들이 다스리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갈리즘에까지 갔는데 율법주의자가 되었었죠. 근데 그때 또 예수님께 가서 율법을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갑작스러운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참 재미있으시죠. 대답하지 않고 딴짓한 것 같아요. 동문서답 일종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할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고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 무슨 경고의 말씀이나 뭐 그들의 이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겠다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적으시다가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지문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예수님께서 딴짓 하고 계셔서 그런지 막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It's genius. It's 많이 들으셔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 천재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케이, 돌로 쳐도 된다. But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네. 예수님의 상황이 애매모호했던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있을 수도 왜 이렇게 이런 여인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느냐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건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인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치지 말라고 하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또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가장 지혜로운 그 질문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해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혼란 중에 갑자기의 그 고요함.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어른부터 시작해서 죄가 많으신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을 던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제가 읽을 때는 약간 유머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들이 못할 것을. 우린 모든 죄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자신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주목하고 그 여자에게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더 큰 픽처, 더 큰 것을 바라보셨죠. 그 여인도 바라보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바라보셨고 함께 했었던 무리도 주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감정이 여러 가지의 그 정서가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여자가 없나이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와우. 우리는 많은 때 양육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그 겉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자세나 뭐 그 죄를 픽스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주님은 먼저 마음에서 역사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여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겉에도 그 겉모습에도 이렇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은혜 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한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흥미로 그냥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면서 이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그 여인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그런 역사를, 더 이상은 죄를 지었더라면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바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냥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면서 너를 용서한다라고 선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함을 베푸실 때도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면서 독생자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이 맺히게 한 그 분들, 뭐 역사적으로 뭐 우리를 지배했던 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즘에 여기도 그렇진 잘 모르겠는데 그 불링 문제, 학교에서 불링 문제가 있잖아요. 왕따 시키고 뭐 그런 문제들, 나에게 한이 맺히게 하는 그 다른 성도님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근데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한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은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와, 절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도리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제 아버지께서 거기 고신 대학원을 하시면서 제가 대구에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성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그 자그마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3.1절 운동할 때 그 일정 시대 때 그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려서 그 독립운동 만세를 이렇게 외치면서 했다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물감이 없어서 자기 피로 그 길을 그렸답니다. 근데 그 3.1절 그 독립운동의 특징이 무폭력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폭력 없이. 근데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반 절반이 크리스천이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배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오퍼레이션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으로서 평화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평화로 그 인종차별을 대적했었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그마한 간증하면서 마치길 원하는데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사진은 작년에 우리가 9월 7일에 브라질 독립날인데 그 기념으로 All Nations 잔치 축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브라질 분들이 몇 분에서 이렇게 점심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 일어서서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에리카 자매예요. 그 브라질에서 그 널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 집도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갖고 있는데 그 All Nations 사역을 만나기 전에는 크리스천들을 증오하고 싫어했답니다. 굉장히 꼴보기도 싫었었대요. 근데 어떨결에 그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이혼했었는데 남자랑 동거하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다니면서 얼리션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거기는 손이 많이 필요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 자매라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활동을 잘하시는 분인데 아나 자매님이 에리카 자매님 보고 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다음 주부터 혹시 어린이 사역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어떨게라 아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사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예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오다가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매주 그 레퓨지 그 센터에 가서 그 자매님들이 가서 크래프팅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하이젠에 대한 그런 것도 가르치면서 에리카 자매님이 이렇게 그 여성분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섬기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은혜를 받고 그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준비 과정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 말에 선교사로 임직하고 이제는 1월 달 말에 그리고 5월에 아프리카 북쪽으로 보내려고 파송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Frontiers라는 무슬림권의 그 나라들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2년 과정 코스를 통해서 훈련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무슬림권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간증이죠. 사실 All Nations Ministry를 보면 아주 열악하고 아주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도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잃었거나 포기한 자들이 떠나서 거기에 임시 동안 거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동안 머무는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지자화하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복음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인데 그 와중에 한 분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젊었을 때 난 딸이 있어가지고 이제 딸이 재작년에 결혼하고 작년 말에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는 뭐 키우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잘 몰랐는데 손주는 아이고 너무 이쁘대 막 그러시면서 또 증손주들이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손녀 딸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입니다. 은혜의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있고 절대로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 문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본문에서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죄를 잊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로 하여게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속 깊숙해 있는 한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기 죄성으로서 이렇게 갇혀서 죄성에 갇혀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때 두려움은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워싱턴 몽골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딸 조이를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이 자매님을 만났는데 아주 잠깐 동안 만났어요. 그 교회 예배 가기 전에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저도 MK, BK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그 자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내가 MK로 자라면서 아픔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들도 많고. 하지만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일찍 전해서 그리고 일찍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지금도 사실 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못 견뎠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한 것이 내 부모님의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 전에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브라질 사람 뭐 한국 사람이기 전에 나는 브라질 사람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나는 주님의 자녀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줍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한이 있다면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깊숙이 맺힌 한이 있다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모두 기도로 바꾸세요. 슬픔이 있다면, 그 우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기도로 변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하십니다.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자기에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한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그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11장 찬송합니다. 내 고조의 Thank you.
저희가 첫째 주하고 셋째 주일날 좀 집중을 하는데 셋째 주일에는 각 주의 전도회가 있어서 전도회를 앉아서 식사하는 건 좋은데 오늘은 첫째 주일은 제발 그동안 교제 잘 못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 말씀이 뭔가 이해가 되시죠? 맨날 끼리끼리만 앉아서 먹지 마시고 오늘은 좀 소목소감하고 찾아가셔서 교제도 하시고 밥 먹으면서 원래 정이 트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는 본사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본사님들 다 준비하시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3월 4월분 준비되었습니다. 김일성 선사님에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때 올해는 종려주일 하기로는 하는데 학습 혹은 세례받으실 분들을 저희에게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유아세례 받기 원하는 아이들 있으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중고등부 SFC 여름 수련회는 샌디에고 나사렛 대학교에서 전국 대회로 모입니다. 그동안 로컬리 우리가 동부노예와 수도노예 사람들, 우리 학생들만 모였는데 올해는 이 전 지역에 우리 교단 총 중고등학생들이 다 샌디에고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모입니다. 수련회 만약 가겠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등록비 전 등록금을 보조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비행기표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부담 가질까봐 영어권에서 펀드레이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학생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게 주보에 나와 있는 사이트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학생들 다 아니까. 다음 달 말까지, 4월 말까지 등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행기로 우리 한 비행기 타고 우리 아들 만약 25명 간다면 저도 가고 우리 조원구 집사님 같이 갑니다. 애들 데리고 가는데 한 비행기에 한 25명 정도 예약을 해라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혹시 이 사이트 지금 동영상 틀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따가 끝까지 한번 보게 끝까지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그 유튜브 사이트 제가 드린 게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다음 주에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3월 목회 칼럼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안내서에도 두었으니까 읽으시고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3월 12일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안 고쳐놓으면 예배 중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셀폰으로 연락을 해놓으시면 셀폰을 자동으로 바뀌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덜 자는 걸 생각하시고 1시간 일찍 좀 주무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네. 한편 다음 주일에는 원래 우리가 점심 식사를 안 하는데 바울 기도원 전도회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바자, 음식 바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 어린 놀이터 옆에 중국 학생들을 위한 농구장을 헵 정도 사이 좀 작게 코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자에서 뭐 만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도와주시고 고자라는 뭐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협조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바울 기도원 전도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배영진 황정인 내외은 딸 신민자매가 결혼했습니다. 다시 축하드리고요. 한편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노회 고시부위에서 나와 저희 교회에서 장로 고시를 치릅니다. 우리 교회 박종현 집사님, 종훈 집사님, 희택 장로들이 시험 치는 데 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오늘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마음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한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사하여졌고 풀어졌음을 믿으며 자유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기쁨과 그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세워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특별히 손은호 선교사님 가정과 앞으로의 사역과 교회 위에 세계 온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